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벌써 올해로 133주년을 맞았는데요.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지난해 8월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주체 간 대화와 화합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김동연 지사.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신뢰 높여서 조그만 하나씩 좀 해결한 모습을 우리 경기도부터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는. 올해 133주년을 맞은 노동절을 기념하는 자리. 김동연 지사는 다른 지방과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겠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우리가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경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 경영자 총협회장도 참석하며 노사정이 모두 모인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가치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협력을 위해 상생한다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의 극복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각 주체 간 화합은 물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한창인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비계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발판이 튼튼한지, 추락 방어망이 설치됐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매일 현장을 점검하는 이들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 자격증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30년 이상의 건설 안전 경력자들입니다. 산업 현장에 잔존되어 있는 많은 위해 요인을 저희가 확인하고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위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 이동 노동자 휴게 쉼터,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등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비 노동자 단기 계약 근절 추진 등 고용 불안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